어때요? 지금 기분이 경기 끝나고 한 열흘 지났나요? 악플들이 너무 많이 많아가지고 그냥 저런 성격이 이상하게 다 보더라고요. 다 봐가지고 그냥 네 보고 좀 상처받고 있습니다. 예. 상처만 받고 있고 예. 네 그냥 네 덤덤하게 그냥 보면서 그냥 멘탈 키우고 있습니다. 네네. 어디서부터 이제 감량 계획이 좀 잘못됐나요? 원래 제가 수분 감량을 그렇게 많이 하진 않거든요. 원래 수분 감량을 많이 하진 않는데 감량 계획이 잘못 저는 원래 식이요법으로 빼다가 마지막에 이제 한 2kg나 1kg 정도 잡고 빼면 되겠다 약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빼는 도중의 과정에서 이제 의지대로 안 되는 거죠. 제 마음대로 의지대로. 근데 이게 그냥 이게 참할 말이 없는데 그냥 이런 개최 관련돼서 진짜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죄송할 따름이죠. 그냥 진짜 할 말이 없어요. 이거는 진짜 제가 이거 100번 사과해도 진짜 모자랄 정도라 가지고 제가 이거 개체에 약한 거를 제가 인지도 이미 하고 있었고 다음에는 이제 수분을 아예 안 빼는 방향 쪽으로 생각을 그래서 하고 있어요. 아니, 혹자는 웰터급으로 아예. 네.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정도면. 라는 얘기도 하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그것도 하나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생각은 해봤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차라리 저도 실패하는 것보다는 이제 차라리 이제 정정당당하게 싸우는 게 저도 좋거든요. 무조건 정정당당하게 싸우는 게 좋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벤턴급에서 패더급으로, 패더급에서 라이트급으로 올라간 거기도 하고, 진짜 이것도 이제 안 된다면은 웰터급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 한 번만 더 해보려고 기회를 주시면 올라가라면 솔직히 올라가야죠. 단체 측에서나 이제 어디서나 이제 올라가라면 올라가야 되는데 아직은 라이트급이 맞지 않나 한번 생각을 해봐가지고 이건 그냥 개인적인 판단일 뿐입니다. 그냥 이건 그냥 올리라고 하면 올려야죠. 예. 이 판정까지 가면은 승리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네. 피니시를 할수 있다라고 믿고 계셨나요? 근데 모든 경기는 다 피니시를 노리거든요. 모든 경기는. 그러니까 제가 이전에도 그렇고 전전에도 그렇고 모든 경기는 다 피니시는 다 노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경기를 웬만하면은 그러니까 화끈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거거든요. 그것도 이제 대중들한테 어필되는 시합이고 특히나 블랙컵에서는 또 팬들이 많다 보니까 예, 뭐 제가 그전 시합들도 그렇게 안 했다는 게 아니에요. 다 무조건 피니시를 노리기 때문에 네, 다 아무튼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다 피니시 노립니다. 예. 그 곰주목 김정균 선수 펀치력이 세기로 유명한데 그걸 다 이마로 네. 받으면서 들어가셨단 말이에요. 네. 데미지는 없었나요? 지금 이거 죄송한데 진짜 데미지가 없었어요. 아예 없었어가지고 예, 지금 너무 이게 아닌가 이게 진짜 멀쩡해가지고 네네 진짜 멀쩡한데 다른 부상은 또 전혀 없으시고. 부상이 전혀 없어서 그냥 이게 이제 지금 문제점은 이제 개체에 관련돼서 문제점인데 이거를 이제 근데 이게 참 사람이 의지라는 게아 이게 진짜 저도 이게 제 스스로 미치겠거든요 진짜 제 스스로 제 스스로 진짜 미치는 부분이라 가지고 네 이게 여러 번이라 가지고 진짜 일단은 수분 감량을 아예 안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분 감량을 아예 안 하는 걸로 그냥 뭐 부상이 전혀 없다고 하니까 언제 정도 경기를 뛰면 딱그 이상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12월 블랙컴뱃을 뛰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또 블랙컴뱃은 스토리가 있어야 되다 보니까 제가 원한다고 또뛸수 있는 건 아닌 것 같기도 해가지고 그냥 일단은 저를 도발해 주는 분들이나 아니면 제가 한번 스토리를 만들어 볼수 있는 분들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고 저는 근데 늘 사람들한테 이야기하지만은 누구든지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진짜 상관없고 일단은 목표는 저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거기 때문에 저와의 싸움에서 최대한 이겨서
팬분들한테 좀 만회하고 싶어요. 조금 팬분들한테 좀 만회하고 싶어가지고 그냥 이제 비난은 진짜 계속 받아야 된다 생각하고 최대한 좋은 모습을 조금 보여드려서 이 모습을 이 비난 받는 모습을 없앨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지명하고 싶은 상대가 있나요? 그 최근에 그나마 스토리를 만들어 보려고 이제 그 헌터분께서 저를 조금 비난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헌터였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시합이 잡혀있다고 들었던 것 같아요. 시합이 잡혀있다고. 안 잡힌 사람 중에 또 스토리를 만들 수 있는 분들 아니면은 진짜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진짜. 이번에 이제 들어온 오호택 선수가 네네네. 상대가 없는 것 같던데. 오호택 선수도 상관없습니다. 진짜 될 수 있다면은. 근데 재밌을까요? 재밌을까요? 이게 또 보는 사람들의 맛이 있어야 되는데. 예, 네, 뭐 상관은 없습니다. 상관없고. 오호택 선수분도 제가 알고 있기로는 조금 정중하고 그러신 분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이게 둘이 만나서 재밌을까? 이런 생각만 좀 해봅니다. 근데 재밌으면 사람들이 조금 분위기가 오르면은 좋죠. 좋죠. 예.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 이렇게 도발과 트래시 토킹 이외에 그냥 네네. 두 선수의 그래플링이나 이런 경기 내용적인 측면에서 좀 기대가 돼가지고. 근데 저도 매니아의 기준으로 봤었을 때 이런 경기를 참 재밌어 했는데. 대중들이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진짜 경기력 재밌고 이런 것들도 진짜 중요하지만은 이런 스토리가 확실히 중요한 것 같긴 하더라고요. 예, 블랙 컴뱃들도 뛰면서 또 느낀 게 좀 있어가지고 스토리가 그만큼 중요하구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 블랙 컴뱃 파이터 다 되셨네요. 근데 이번에 약간 엔터테이너적으로 좀 최대한 이런 도발적인 것도 하고 했지만은 제 스스로 그냥 혼자 마인드 셋업을 약간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노력을 좀 했거든요. 제 스스로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어떻게 비춰질지는 모르겠는데 근데 제 본 모습이었는지도 모르고 아니었을지도 모르지만 전 제 스스로 좀 노력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모습들이 이런 비디오에 그냥 보여지는 측면들이 근데 제가 이제 정균이한테 했던 말들이나 그런 행동들이 진심은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진심은 아닙니다. 그냥 좀 보는 사람들이 재밌게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에 이야기한 거지. 그것만 좀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예. 저는 뭐 정형수 선수 거의 초창기부터 봤는데 굉장히 네. 신선한 느낌이었고 이제는 좀 바뀌어가고 있구나. 좀 이런 대중적인 측면에서 노력을 하고 있구나라는 느낌이 들어서 좋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게 이제 뭐 기범이 형이 이야기하기로는 불며들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불며들었다고. 그래서 저도 좀 불며들려고 좀 노력했던 것도 있습니다. 예. 이제 문기범 선수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직선 문기범 선수가 다음 타이틀 도전자가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네네네. 근데 타이틀에 대한 욕심이 있으세요? 정한국 선수도? 기회가 된다면 당연히 선수로서 욕심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근데 저는 감독님의 의견도 양 감독님의 의견도 그렇지만은 팀끼리 싸우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감독님 자체도 양 감독님 자체도 이제 같은 팀원이고 저도 늘 기범이 형을 가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늘 가족이라고 생각하고 같이 훈련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훈련하고 이제 같이 보는 형이기 때문에 먼저 기회가 가서 타이틀을 딴다면은 뭐 저는 그렇게까지 욕심 그러니까 기범이 형하고까지 같이 싸우고 싶다 이런 욕심은 안 부릴 것 같아요. 동료애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이게 단체 측에서나 뭐 다른 데서는 안 좋아하실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과 싸워도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리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블랙컴뱃 첫 경기 뛰고 현장 분위기가 네. 어땠나요? 굉장히 저는 좋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느꼈을 때의 어떤 파이터로서의 감정? 제가 뛰었던 국내 대회들이나 막 해외 대회들 중에서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진짜 예, 거짓말이 아니라 이런 단체가 이때까지 국내에서 없었던 것 같거든요. 제 느낌상 그러니까 많이 구경도 해보고 많이 보기도 했고 그래서 뛰었을 때 반응도 뜨겁고 이거 이런 사진 찍어주는 그런 거나 이제 사인해주는 그런 거나
원래 당연히 시합 끝나고 나면 몇 번은 있는데 그렇게 줄 서서까지는 없었거든요. 줄 서서까지는 저는 줄 서서 사진 찍어준 적이 처음이에요. 처음 제 스스로는 지금 태국에 와 있는데 태국에서도 한국 분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이 사진 찍어달라고 하더라고요. 블랙컴퓨터에서 잘 봤다고. 아니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방금이었습니다. 방금이었고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있을 때 동안도 여러 번이었고 그래도 조금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 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면서 아, 이 정도로 블랙컴뱃의 파워가 조금 대단하구나라고 조금 느낌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블랙컴뱃을 좀 가기 잘했다고 좀 생각이 들어요. 예. 많이. 알겠습니다. 자, 이제 앞으로 정 선수를 더 보여줘야 될 텐데, 블랙컴뱃 네. 팬들에게, 물론 이제 뭐 개최 얘기는 많이 했으니까, 감량 얘기, 그 이외에 좀 보여주고 싶은 면들, 좀 각오 같은 것들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시합 끝나고도 말씀드렸는데 제가 팔다리 짧고 뭐 당연히 제가 라이트급이 적정 체중이 아닐지라도 몰라요. 제가 경기력은 진짜 제가 최고인 모습으로 꼭 보여드리겠습니다. 진짜 UFC 못지않게 메이저 대회급 못지않게 막 UFC 보면 파이트 오브 더 나이트 이런 경기들 많잖아요. 그런 모습 못지않게 꼭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개최 절대 실패는 없습니다. 꼭 성공하겠습니다. 무조건 빼겠습니다. 예.